제네 프로모션 박용입니다. 오늘은 양산 석성 파워복싱의 장룡 챔피언을 모시고 왔습니다. 부산 경남 지혜 장님을 모시고 장룡 챔피언과 함께 2라운드 정도 스파링을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야, 인사하시고. 와, 빨라. 엄마. 타고 손가락. 아, 이거 연습 뒤로 가신다. 뭐, 이게 아픈데. 엄마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, 영광입니다. 아이고, 와, 참 영광입니다, 진짜. 와, 내한테 그래 좀 젊은데. 그 챔피언과 그 스파링 오늘 예전에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? 일단 우리 저 장 챔프님은 저 연세는 저보다 많으신데
훨씬 저보다 빠르고. 예, 예. 내가 배운 게 막, 두 달 동안 열심히 배웠는데도 도저히 거리를 못 맞추겠고, 맞추지 못했어요. 너무 힘들고, 역습이 너무 빠르시고, 아무리 어깨 보고 피할래 해도 안 되더라고요. KBM 부산 경남 지회장님이 되셨는데, 예. 그 지회장님으로서 그 앞으로 소감. 아, 전에도 그 우리 장선부님 말씀하셨지만, 우리 권투가 많이 진출됐는데, 양산, 부산, 울산 이래가지고, 요 지혜는 제가 뭐,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다해서, 우리 사무국, 전용한 사무국장 도와가지고, 정말 이거, 앞으로 한국 복싱의 메카 될 수 있도록, 제가 있는 힘껏 도와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요번에 그, 케빈 부산 경남 그 사무국장이 되셨는데, 예. 사무국장으로서 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일단, 제한테 너무 큰 자리고, 첫 번째로 제인라인 대표님, 박용훈 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르카나 아마 한국 권투에 조금이라도 발전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합도 주최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